네. 요거는 구자연어, 식물 등, 식물, 램프, 국산, 오징어 등, 예. 삼 소켓. 세 개, 이제, 소켓이 달려 있는 거예요. 보통 다섯 개도 있고요. 여섯 개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샀을까요? 사용해 보니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좀싼거 샀어요. 그래서 꽃도 안 피고, 그래서 후자연어 식물 등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꽃이 진짜 잘 펴요. 특히 제라늄 꽃. 작년에는 그렇게 꽃을 많이 못 봤거든요. 안 폈죠. 당연히 이제 안 피는, 겨울에는 난안 피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올게 겨울인데 펴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바로 이렇게 후자연어 등을 한게 아니고, 자, 아줌마니까 이거 제가 다 설치했어요. 근데 아줌마니까 잘할줄 모르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줌마 똥손도 할수 있다. 자, 요렇게 제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앞부분을 이제 보호 뚜껑을 뺐어요. 그다음에 이 소켓에다가 여기를 돌려서 넣으면 돼요. 진짜 쉬워요. 그냥 이렇게 돌려서 꽉 돌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들어간 느낌이 나요. 막 시계 많이 안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다 됐죠? 케이블 타이 가지고 연결할 건데, 고정시킬 건데, 사람들은, 뭐, 그거 보니까 막, 와, 막 복잡하던데, 네, 제가 뭘할줄 아는 게 없는데, 아니, 그 케이블 타이로 연결했더니, 우와, 세상에나, 그 아래만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다 빛을 보고 있어요. 네, 한번, 연결하고 켜보고 어떻게 빛이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연어 등만 켜진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켜져 있죠? 그리고 보시면, 네, 꽃들이 다, 예, 당연히 위에 있는 거는, 예쁘게 꽃을 피우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래도 이렇게 비친다는 거. 이렇게 아래도 비춰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지금 몇 칸째 있습니까? 첫째, 둘째, 세 번째. 세 번째 칸에 있는 제라늄이 꽃을 피워요. 그리고, 네, 그 옆에 세 번째 있는 애가, 네, 니갈 제라늄 꽃대 피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이게 바닥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놔둔 제라늄도 꽃을 폈어요. 그리고 저쪽 안쪽에 제가 바로 밑에 안 있어요. 여기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는데도 이렇게 빛이 가요. 여기 보시면 꽃들이 잘 피고 있죠. 그리고 식물도 싱싱해요. 반짝반짝 윤이 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더 샀습니다. 여기 고리가 보이죠?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제가 이제 고리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선반 안쪽으로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하고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예,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고정해주면 끝입니다. 네, 여기에도 빛이 가는데, 네, 아래로도 가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건너편에도 얘들이 지금 이쪽 건너편이 아무래도 예, 보시면 휑하죠. 빛이 안 닿으니까. 근데 이쪽은 어때요? 잘 자라 있죠. 저쪽 여 위에 빛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이 오는 거예요. 여긴 잘 자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건너편에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예, 소켓 줄을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콘센트에. 10초. 네, 저 혼자 방금 했습니다. 이렇게 네,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했어요. 뭐 한 개가 불안하시면 한 개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선 정리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밝습니다. 밝고 이제 다 고루고루 여기서 이렇게도 내려가고요. 네, 이 빛이 옆으로도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 옆으로도 갑니다. 태양별 밑에 있는 벌레잡이 꽃. 네, 계속 꽃대에 올리고요. 그리고 네, 분명히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 개로 늘어놓고 계속 중간중간 꽂이를 하는데 그 꽂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원래 전부 다 초록색이었는데 이렇게 물들었어요. 진짜 이쁘죠? 옆집 언니가 주신 자보. 엄청 크고 잘 자라죠. 네, 확실히 태양별이 이렇게 사용하면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네, 가격 대비 너무 훨씬 좋아요. 이쁘죠 다들? 제가 보기는 어설프게 보이는데 네, 그 어설픔이 이 선반이 6개거든요. 그 6개, 5단짜리 6개에 있는 화초들이 다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겠나?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지잡은 격이죠. 네, 어설픈 저의 태양별 설치 방법이 테이블 타이로 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화초를 키워내고 있어요. 네, 제가 이때까지 제가 갖고 있는 화초들을 전체를 안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양이 많으니까, 네. 조시 맨날 야프닥하면서, 화초는 많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네, 부끄럽기도 하고, 저것이 뭘 화초들을 저렇게 많이도 모았노. 네,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샷을 안 했는데, 쿠자이너 식물들. 소개하면서 본의 아니게 예, 제 화초들을 개봉하게 됐어요. 아, 여기만 있냐고요? 아니요, 저 위에도 있어요. 금목사. 네, 구름이 언니가 주신 금목사도 살아 있습니다. 대단하죠? 보시면 바닥에 언박지가 깔려 있죠. 홀, 언박지 호일. 제가 아무래도 빛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제일 밑부분만 언박지 호일을 깔았습니다. 빛이 반사되라고. 네, 이거 제가 그냥 깔아본 겁니다. 빛도 반사되고 그리고 흙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나중에 청소하기 싫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야신스 이제 나오려고 하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우리 꽃순이들은 꽃지사들은 이 꽃 보는 재미에 행복하죠. 태양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예, 형광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완전히 암흑이죠. 전혀 빛 하나 안 들어오죠. 쿠자이너가 대단합니다.
처럼 뭘? 아, 나는 모르겠다. 이거 하고는 싶은데, 키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아니 암흑이죠. 그런데 이 쿠자이너 식물 등 덕분에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암흑 한번 보세요. 밑에는 완전 암흑이에요. 저 안에 한번 보세요. 그냥 칠흑이죠.